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6일 새벽 3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이 결정된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인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서 피살됨으로써 박정희 정권 18년이 끝나고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 12년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결정된 날입니다. 그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요사이 저는 보수 성향 분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은 두 가지 글을 인용하거나 읽어줍니다. 하나는 조갑제 TV 동영상에 붙은 댓글입니다. J라는 분이 쓰신 댓글인데, 저는 40대라 약간 중간적인 입장입니다만 이준석을 그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싫어하던 20, 30, 2030들조차 이준석을 내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힘이 보여준 폭력성에는 거의 99% 공포와 혐오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성세대들에게 늘 압력받고 눈치 보던 젊은 세대들이 정서적으로 엄청난 부정적인 동조감을 느꼈을 거예요. 국힘이란 정당이나 저 정치인들에게는 근처에도 다가가면 안 되는구나. 이준석 때문에 오래간만에 흥미를 느끼고 정치에 관심을 두려던 세대들도 냉소적인 무관심층으로 돌아섰을 겁니다. 결국 태도 문제지요.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사가지를 요구하는 만큼 요즘 예민한 젊은 세대들도 어른들의 싸가지를 엄청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싸가지 없다, 부르장머리 없다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충고를 40대가 한 거죠. 이런 걸 읽어주면 좀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자유일보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부정선거론에 매몰된 우파에게 미래는 없다. 주동식 선생이 썼습니다. 주동식 선생은 호남 보수입니다. 정치평론가신데 이분의 글은 항상 논지가 선명합니다. 그리고 호남의 문제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언론, 출판, 대중문화, 학계 등에서도 좌파가 압도적인 주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좌편향, 좌파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현상을 반영해 보여준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파 시민들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좌파 우위가 당연하게 반영되는 선거 결과만은 왜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지금 우파 시민 상당수가 매달리는 부정선거로는 일종의 인지 부조화 현상이다. 우파가 패배자요, 마이너이며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 기본 세력 관계의 반영이란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인 것이다. 박정희 시대 이래 우파가 당연히 주류였던 시절의 분위기와 로직이 우파의 중심인 60대, 70대 세대 사고방식의 디폴트 값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사실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극대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럼에도 겨우 0.7%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게 뭘 말하나? 그만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세력 균형이 좌파 우위라는 걸 보여준다. 필자는 대선을 포함해 개표 현장에 몇 번 나가본 적이 있다. 그 개표 프로세스를 보면 개표 부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부정투표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신적인 역량을 가진 존재가 우파까지 포함하여 몇십만 명의 투개표 인력을 수족 부리듯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 현재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투표론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일치한다고 보여주면은 여론조사도 조작됐다고 말한다. 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우파가 이겼느냐고 물어보면은 그건 좌파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에러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우긴다. 이렇게 되면은 부정선거로는 만능의 논리가 된다. 만능의 논리란 그 자체로 비논리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들이대야 인정할까? 우파는 과거에 매달리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매몰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승만 박정희가 위대한 인물이란 걸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과거에만 매몰되어서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과거 매몰 현상의 정치 사회적 표현이 부정선거론 아닌가? 이렇게 과거 회귀 스탠스로 선거에서, 아니 좌파와의 정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파 진영의 힘을 빼고 분란을 일으키는지 살펴보면 절망감이 앞선다. 우파가 좌파에 비해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낙후한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부정선거론만 한 게 또 있을까? 이 마지막 문장이 폐부를 찌릅니다. 우파가 좌파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낙후한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부정선거론만 한 게 또 있을까? 우파가 좌파보다 똑똑하냐 이겁니다. 좌파가 이런 우파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이거죠. 좌도 우도 아닌 중간층에 있는 사람, 젊은층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우파를 찍겠느냐, 존경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맨날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고함을 지르지 말고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나를, 우리를 좌파는 어떻게 볼 것이냐, 중도층은 어떻게 볼 것이냐, 젊은층은 어떻게 볼 것이냐를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선거에 누구를 돕게 될 것이냐, 누구를 돕게 될 것입니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 할수록 이재명을 돕고 민주당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우미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신을 프락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프락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사전투표 반대를 하면은 앞으로 총선거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몇십 표, 몇백 표 차이로 결정되는 그런 선거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보수에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봄투표 3일 동안에 자기가 편한 날 가서 찍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봄투표 날 하루만 찍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감사합니다.